10명 이상의 사람들이 딜리의 안부를 묻는다는데 심지어 얼마 전에는 남자친구까지 생겼다고. From Florida. And we've started this little Romeo and Juliet thing with her, and his name is Kenny. 16세기 로미오와 줄리엣을 능가하는 21세기 딜리와 케니의 가슴 절절한 사랑. 케니, 우리 꼭 만나요, 케니. 영수와의 사랑이네요. How's everybody there? 수의사인 멜라니가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 역시 웹캠으로 딜리가 잘 있는지 확인하는 거라는데. 멜라니가 퇴근해서 돌아올 때까지 스티브는 딜리와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즐기는데 모름지기 데이트엔 달콤한 게 빠질 수 없는 법. 딜리가 좋아하는 얼음 위에 커피 그리고 아이스크림까지. 아이스크림, 커피, and sugar. 딜리를 위해 스티브가 특별히 준비한 시원달달한 아이스크림 커피가 배달되고 딜리의 취향에 꼭 맞는 재료들로만 엄선. 우와, 잘 먹는다. 거기에 스티브의 정성까지 듬뿍 들어갔으니 그 맛이야 당연히 최고. 딜리와 함께할 땐 그 역시 나이도 있고 아이가 된다. 마치 친구와 놀듯 딜리와 장난을 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마당을 신나게 내달리는 딜리. 이런 사소한 행복조차 그를 받아준 가족이 없었다면 누리지 못했을까. The pros is she's just been a real joy. She's just so loving and fun and different and just brings a totally different dimension to it. 이들 부부 역시 딜리가 아니었다면 생명이 전해주는 따뜻한 온기와 벅찬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지 모른다. 7년 전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했던 한없이 연약한 사슴에서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슴이 된 딜리. 그것은 아픈 생명에게 손을 내밀어준 따뜻한 관심 덕분이었습니다. Well, that's her standing on her bed. And she's eating roses, as you know, that she loves to do. There's Dilly shirts there too, and those proceeds go to a blindness center in Akron for children because of her, because of Dilly's partial blindness. So I'm going to give you these shirts for you. Oh. 앞이 보이지 않았던 딜리에게 빛을 선물해준 사람들. 딜리는 이제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라는 빛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딜리가 전하는 희망의 끈을 이어가는 일,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 그 첫 걸음이 아닐까요? 2010 애니멀 특종 그 마지막 이야기. 바람을 가르는 질주본능, 속도를 즐기는 스피드광이 나타났다. 거친 흡위를 무한 질주하는 라이딩독의 정체는 패션 감각까지 남다른 경주용 모터사이클 타는 게 OP. 스피드에 살고 스피드에 죽는 진정한 라이더의 세계.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십시오. 네, 타이완의 한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특별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샤오팡이라고 하는 선생님은요, 사냥개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샤오팡 선생님이 오고 나서 아이들의 독서 능력이 정말 향상됐다고 해요. 뭐 잘 못 읽고 더듬고 책을 끝까지 안 읽어도 샤오팡 선생은 끝까지 다 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샤오팡 선생님이 오면은 아이들이 서로 책을 읽어주겠다고 다 몰려드는 거예요. 야, 이 사냥개였던 샤오팡은 원래 몸이 아파서 버려진 유기견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아이들한테 받은 사랑을 고스란히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훌륭한 사냥개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줬던 사랑보다 더 크고 값진 사랑으로 되돌려주는 동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해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V 동물농장에서는 동물과 사람의 티격태격, 알콩달콩, 웃음나는 사연을 기다립니다. 프로그램을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건강기능식품 녹십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금성출판사 푸르네 공부방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수준이 다른 방문미술 홍익아트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돌핀 식기세척기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